자, 안녕하세요, 지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히어로 모 배틀 새로운 히어로라기보단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슬렌더맨을 올렸는데 슬렌더맨이 생각보다 핫하기 때문에 오늘 몬스터, 자 오늘 히어로는 바로 슬렌더맨입니다. 히어로기보다는 특별편이라고 해야 되죠. 예, 제가 슬렌더맨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슬렌더 모드를 갖고 왔고요. 자, 오늘 슬렌더 모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슬렌더맨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여기 갑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슬렌더 마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우쭈쭈하게 변신할 수 있습니다. 슬렌더맨 마스크, 슬렌더맨 슈트, 슬렌더맨 슈즈, 슬렌더맨 타이저 라는 옷이 있는데 이거 좀 없애고 새 거로 끝내겠습니다. 몇 대 맞아가지고 실험하는데. 자, 그리고 검은 보시면요, 검은 이제 슬렌더맨 소드라는 검을 제가 낄 겁니다 오늘. 그리고 황금사가 10개를 준비했어요. 왜냐면 오늘 몬스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슬렌더맨이랑 싸울 때 피를 충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일단 슬렌더맨 사용할 때 쓰는 황금사가 10개를 사용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히어로 모 배틀 특별판 슬렌더맨 대 상대방은 바로 누구냐면 조커 오래간만에 등장한 조커씨 한번 맞짱 한판 뜹시다. 자, 그러면 한번 조커와 한번 싸움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갑니다. 일단 게임 모드를 풀어줘야 되죠. 일단 조커는 일단 개 아픕니다. 세 칸씩 달아요. 조커는 아파요 대신. 하지만 컨트롤이 중요해서 컨트롤 죽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컨트롤을 잘 써야 돼요. 때리고 이렇게 오 쉣 이렇게 죽기 때문에 뭐야, 황금사과를 먹어주고 황금사가 잽싸게 먹어줘야 돼요. 먹어도 피가 되기 때문에. 아, 며칠 개 아파요. 오지마 말랐어. 사 입었네. 오지마 지금 나비템 스텝을 밟고 계신데 우리 조커 형이 스텝 바이 스텝. 잠시만요, 말로 합시다. 잠시만. 죽을 수 없어. 죽는 건 스치죠. 좀 센데? 다음에야. 팍! 나이스, 헤드샷. 나 이제 조커 한 마리한테 지금 한 두 번 죽었어. 조커 한 마리 두 번 죽었는데, 일단 조커 두 마리를 상대하려면은 굉장히 빡셀 것 같아서, 자, 황금사과를 끄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 끊읍시다. 다섯 개로. 자, 그럼 두 마리 가겠습니다. 두 마리 자, 한번 두 마리 해보죠. 자, 갑시다. 자, 갑니다. 두 마리 과연 고! 오지마. 일단 사과를 먹어줘야 되는데 사과를 먹기 전에 헤드가 오케이. 사과 먹었어요. 와, 도망가네. 사과 먹으니까 덤벼. 나 사과 먹으면 니네가 무섭지가 않아. 나는 사과를 먹으면 무적이야, 무적. 짱짱맨. 일단 두 마리까지 사과 하나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파요, 근데. 지금 갑바가 일단 망가지네요. 갑바가 망가지면 안 되지. 슬렌더맨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런 조커한테 칠 수 없어. 좋아요. 이 조커의 템을 먹고. 슬렌더맨 조커 템. 콜라보레이션.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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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어 뭐야 효과음 끝났는데 철철. 오. 아 허기가 없어 허기가. 잠시만 잠시만. 허기가. 좋아. 좋아. 오. 아. 어 좀 세다. 쎄? 쎄? 자, 두 마리까지 커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갑바가 망가질 것 같거든요? 갑바가 망가지기 전에 한번 세 마리 도전해보겠습니다. 갑바가 망가지기 전에 세 마리 한번 해보죠. 자, 갑바가 부서지기 전까지 남은 스탯은 반밖에 남았습니다. 한번 진호가 도전해봅니다. 갑시다. 뿅! 황금사! 오케이! 덤벼! 야래야래! 야래야래야래야래야래야래! 한 잔씩만, 저는 한 잔씩만 때립니다. 한 놈만 때려요. 한 놈만 죽을 정체 때립니다. 그게 바로 술컷이죠. 오! 잠시만. 어, 갑바 안 깼어, 갑바 안 깼어. 어, 저는 한 놈만 놉니다. 주구장창.
한도만월이죠. 아, 근데 갑바 깨실 것 같거든요. 아! 하하! 저거 좋아요. 한 마리 잡고 너네를 융화원에 끌고 가주지. 아 잠시만, 내가 가면 안 되지. 아 좋아서 한 마리 잡고 갖고. 어제 갑바 깨질 것 같아. 아 어제 갑바 깨질려 하거든요. 자자 조커 아 조커의 무기를 물려받은 자 슬레너마. 오케이 필 좋아. 아 진짜 슬렌더맨 이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어 좋아요. 자 일단은 갑바 깨지게 돼. 슬렌더맨이 조커 3마리 격파했고요. 그러면 갑바를 좀 갈아줍시다. 갑바를 갈고 라스트 5마리 갑시다 여러분들. 갑바를 갈고 라스트 5마리. 아 이 무기 쓰지 말까요? 그럽시다. 그러면 무기를 안 쓰고 5마리 이 슬렌더맨 무기만 쓰고 조커 무기를 안 쓰겠습니다. 자 조커 대 슬렌더맨 과연 승자는요? 갑니다. 와! 어 개 무서워! 오 좋아 용암으로 가버렸 좋아! 날아오르라 주자기여 환성에 날아오르라. 오케이 좋아요. 용암을 맞고 있는 조커들 뒤에서 스플 데미지를 받고 있고요. 한 놈만 조집니다. 한 놈만 조지면 돼요. 한 놈만 때립니다. 한 놈만 때립니다. 어디가? 어! 아. 오케이, 황금 사과인. 오케이, 한 마리. 잠시만요. 용암을 쓰는 거야, 용암을. Hey, come on, baby! Come on, baby! 황금 사과 먹으면 용암 데미지 안 받지? 안 맞지? 하지만 졸라 아프지? 조커 자체가 아프지? 좋아요. 아 용암 가버려 용암 가버려 됐어. 가버리고 다 하 가버리고 세. 아 피. 어 좋아. 도망가. 일단 빼자. 둘이 접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일단 빼. 그러면 안 되지. 아 잠시만요. 저 피리야! 피리가 피리 대결. 나도 맨손에 싸워주겠어. 피리 대 피리면 맨손 파이터다 새끼야. 맨손에 싸움. 슬렌더맨 맨손에. 조커 맨손. 과연 승자는요? 자 맨손 파이어 슬렌더맨. 아이를 잡아가는 슬렌더맨 맨손 파이어. 어 잠시만요. 어 개 아파. 뭐야? 어. 짱 돌렸어. 아, 자 피리 남았어요. 황금자가 수칩니다. 제 실력을 뿌여! 아! 보여드리죠. 맨손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맨손 파이럴입니다, 맨손 파이럴, 저는. 맨손 파이럴! 보셨습니까? 조커 5마리. 슬렌더맨이 집니다. 자, 슬렌더맨이 져요. 보셨죠? 슬렌더맨이 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간단하게 히어로 못볼때 진행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었어요. 좋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의견을 안 달았냐면요, 오늘은 슬렌더맨이 좀 요즘 이제 여름이 다 돼가니까 좀 이제 공포를 맡게 할 준비가 되라고 슬렌더맨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의견 지금 몇 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거 반영할 거니까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께 일단 오늘도 히어로 못 배틀 재밌게 봐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걸로써 진우의 못 배틀 마치겠습니다. 뿅. 슬렌더맨이 변태예요.